프란시스코 교황이 이틀 뒤에 한국을 찾습니다. 교황청도 준비를 마치고 출국 날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티칸시티에서 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입니다. 오는 14일 교황의 방한을 앞두고 교황청이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한국 방문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All is already well prepared. Pope is very happy to travel to Korea. 이번 교황의 한국 방문은 1989년 요한 바오로 2세 이후 25년 만입니다. 추기경 등 30명이 교황과 함께 한국을 찾습니다. 교황은 4박 5일 방한 기간에 젊은 사람도 힘겨울 정도의 많은 일정을 소화합니다. 좀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라고 교황청은 설명합니다. He is very willing to demonstrate his love, his to give his message. This is obviously an engagement, but this is what the Pope desires to do. 특히 교황이 한반도에 어떤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Korea is divided, and then we know that there is a land in which the division is suffered as a great wound in the spirit and in the life of the Korean people.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번 방한 기간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티칸 시티에서 연합뉴스 박성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번 방한에서 무엇보다 기대되는 것은 교황이 전할 메시지입니다. 종교적 차원의 메시지는 물론이고 그동안의 행보로 볼 때 한반도 평화와 한국 사회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전 세계 가톨릭 지도자로서 교황이 전할 메시지는 우선 종교적 차원의 사랑입니다. Vi invito a pregare insieme con me affinché questo viaggio apostolico porti buoni frutti per la Chiesa e per la società coreana. 교황청은 이번 방한이 어디까지나 종교적 차원의 사목 방문이라며 교황이 전할 메시지 자체에 주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교황 방문 자체를 이벤트로 삼는 것을 경계한 겁니다. 이번 교황님의 행사는 아주 그 메시지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황님이 전하는 메시지 자체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교황은 시복식을 주례하며 목숨 바쳐 신앙을 지킨 한국 순교자들의 정신을 기리고 아시아 청년들과 만나 방황하는 젊음을 다독입니다. 무엇보다 기대를 모으는 것은 유일한 분단 국가에 전할 평화의 메시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한의 노력을 촉구하는 발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위로와 물신주의에 빠진 사회에 대한 비판도 빠질 수 없습니다. 명동성당 미사에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갈등에 대한 묵직한 메시지를 기대하게 합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만나는 만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들을 향해 엄중한 경고의 목소리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스와이 박효정입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에 가장 긴장하는 사람들, 아마 경찰을 비롯한 경호요원일 것입니다. 교황이 움직이는 곳마다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찰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동 기자입니다. 수십만 명의 인파 속에서 거리낌 없이 군중들의 손을 붙잡는 교황 프란치스코. 대중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황은 이번 방한 때도 방탄 차량 탑승과 조끼 착용을 거부해 경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30년 전 요한 바오로 2세의 첫 방한 당시 장난감 총을 쏘며 교황에게 뛰어든 대학생을 막지 못했던 경찰은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초긴장 상태입니다. 경찰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행사는 최대 100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16일 시복미사. 고심 끝에 광화문 광장 주변의 방호벽을 둘러치기로 했습니다. 가로 1.2m, 세로 0.9m 크기의 플라스틱 방호벽이 행사장 주변을 감싸고 6m마다 출입 통로가 만들어집니다. 방호벽 높이도 일반 참가자들이 교황을 직접 볼 수 있도록 G20 정상회담 때보다 낮춘 것.
길이는 4.5km에 이르며 방호벽 뒤에는 경찰관을 배치하고 입구에는 금속 탐지기가 설치됩니다. 광장을 내려다볼 수 있는 인근 건물은 15일 오후부터 봉쇄되고 옥상에는 저격수 등 특수 임무를 받은 요원이 배치됩니다. 경찰 기동대와 금속 탐지기 근무자만 2천 명에 달하며 행사에 동원되는 경력은 1만 명이 넘습니다. 경찰은 또 전국의 개인 소지 총기류 6만 5천여 정을 일제히 걷어들입니다. 대전 월드컵 경기장이나 충남 당진의 솔매성지 등 교황이 방문하는 다른 곳에도 경찰은 최고 수준의 경호를 펼치며 25년 만에 맞이하는 큰 손님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뉴스와이 이재동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앞두고 불법 총기류 단속이 강화됐는데요. 네, 그런데 이 와중에 유병헌의 측근인 김엄마 주변에서 권총이 5정이나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장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6일부터 민간인이 소지한 총기류를 일제히 걷어들인 경찰. 영치 대상은 공기총과 마취총, 석궁 등 6만 5천여 정에 달합니다. 사격선수가 쓰는 경기용 총기류는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면 영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기간에는 사격장 무기고에 넣어 봉인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이 이처럼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30년 전 요한 바오로 2세 방한 당시 정신장애가 있는 대학생이 딱총을 쏘면서 교황 차량으로 돌진했던 아찔한 기억 때문입니다. 게다가 프란치스코 교황은 평소 방탄차를 타지 않고 이번에도 한국산 소형차를 이용하는 만큼 경찰의 신경은 곤두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최근 유병헌 씨의 측근 김엄마의 친척집에서 권총 5정을 압수하면서 경찰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견된 총 중에는 정밀 사격이 가능한 선수용 4.5mm 공기 권총까지 있었습니다. 진작 무기고에 보관돼 있어야 할 총이 유출된 겁니다. 만약 이 총이 실제로 사격 선수가 갖고 있던 것이라면 총기 관리에 큰 허점이 노출됐다는 뜻인데 경찰은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뉴스와의 장동우입니다. 네, 그런데 교황의 방한 행사는 가장 더울 때 주로 야외에서 진행돼서 교황과 고령의 참석자들의 건강이 우려됩니다. 네, 고령의 어르신들은 가급적 TV 중계로 함께하는 게 좋겠다고 전문가들이 당부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올해 78세의 고령이지만 건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황 방한준비위원회는 교황이 고령인데다 한국 일정이 한여름 행사여서 조심스럽다며 몇 주 전부터 미사도 매일 하진 않고 다른 일정을 일부 취소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상 징후가 있으면 교황청에서 바로 메시지가 오겠지만 연락받은 게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교황 방한준비위원회는 교황과 고령 참석자들의 건강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고령자의 경우 참석을 자제하고 TV 중계를 통해 함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천주교 각 본당에 전달했습니다. 특히 16일 오전 광화문에서 열리는 시복식에는 최대 100만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돼 70여 명의 의료진과 25곳의 응급의료소가 설치됩니다. 이 일대에는 119 구급순찰팀이 행사장을 돌며 응급환자 조치와 병원 이송 임무를 맡습니다. 모든 행사장마다 가톨릭 중앙의료원 산하 6개 병원 174명의 의료진이 예상 인력에 따라 투입됩니다. 응급의료소에는 진료대와 간이침대, 식수와 냉방시설이 갖춰져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뉴스와의 김지수입니다. 30년 전 한국 방문 당시 땅에 입을 맞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한국과 관련된 귀한 교황청 기록물들이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을 앞두고 인터넷에 공개됐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1984년 한국을 방문한 요한 바오로 2세.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엎드려 한국의 땅에 입을 맞추는 교황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위대한 종교 지도자의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미지로 각인됐습니다. 1969년 한국 최초로 배출된 김수환 추기경 서임도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준 장면으로 생생합니다.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은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을 앞두고 한국 관련 교황청 국가기록물을 이달의 기록으로 지정해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기록은 1950년대에서 2000년대 한국과 교황청의 외교 관계에서부터 첫 한국인 추기경 탄생 등을 다룬 총 32건의 자료. 1947년 방 파트리치오 주교가 교황 사절로 파견되면서 시작된 한국과 교황청의 관계는 1963년 12월 공식적인 외교 관계로 발전했고 이듬해 초대 주한 교황청 대사인 안토니오 델 주디체가 부임했습니다. 이후 약 6년이 지난 1969년 3월 김수환 추기경의 서임으로 한국 천주교 역사상 첫 한국인 추기경이 탄생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가톨릭 신자인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처음으로 교황청을 방문했습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도 각각 2007년과 2009년에 교황청을 찾았습니다. 국가기록원은 이번에 공개된 기록물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되새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와이 김동현입니다.